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약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고 오셨나요? 아, 당연하죠. 네. 자, 일단은 말해두는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불안해할까봐 뭐 중대 발표 이런 단어 안 썼습니다. 네, 우리 악청자분들이 항상 불안해하시더라고. 자, 좋은 발표와 이제 뭐 근황들이나 뭐 공지 같은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너무 뜸들이지 말고 바로 할까? 어떤 컨셉으로 할까? 어떻게 말씀드릴까? 아, 근데 좀 멋있게 등장해야 되긴 해. 맞아, 이거는 좀 새로운 인물이잖아. 근데 어? 엄청 떨리실 거야. 맞아. 찬이 형이 드디어. 아, 근데 진짜. 내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분 이게 문제가 이 교육을 팀에 영해야 되는데 팀에 영 없을 때 교육을 들어가야 되네 신입을. 맞아, 그러네. 자, 드디어 맞아, 신입이 맞아. 새로운 멤버 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네 벌써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자 멤버 형 늪지스타 K 찍었어. 그 유튜브 여자 멤버가 안 들어오겠지. 새로운 여자 멤버. 와,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한 인물. 아, 좀 진짜 논란이 많아요. 여자로 만들면 되지. 새로운 여자 멤버 입장해 주세요. 아, 네. 이분 너무 좋아. 아들. 아, 뭐 아들이야. 엄마 왔어. 아, 뭐 엄마 왔어요. 나 엄마 멤버로 뽑은 적 없어요. 아, 근데 이거 멤버를 학연, 혈연, 지연으로 뽑는다고요? 아, 이거. 어, 학생. 그때 저번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허벅지 튼실한 학생이구먼. 나 반겨도. 자, 일단은 기존에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에는 남몽님이 이제 저희 컨텐츠에도 멤버처럼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래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몽님이 멤버 같은 느낌이었어요. 늪지대지 똑같이. 똑같은 늪지대인데 이제 이 칭호가 MMO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닉네임도 바꾸기로 했잖아요. 남봉 엄마로. 어? 아니 그 컨셉 만봉 엄마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걸? 아, 아니야 플레임. 자, 일단 남봉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 종족전쟁 원에서 이제 시민으로 참여를 했다가 이제 우스우스 네 그때 오크족으로 참여를 했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와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같이 뭔가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됐고요. 메이저 역할의 이상을 좀 맡게 되었죠. 운영자 역할도 보고 이제 같이 노는 친구 역할도 됐고 같이 술 친구도 됐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남봉님한테 방송을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방송을 좀 해보면서 방송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해보면서 남봉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되게. 네, 그러면서 이제 남봉님 방송 실력이 더더욱 올라갔고 방송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또 이미 관계가 멤버이지 않나. 근데 이제 칭호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을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정을 하는 거라는 거. 그쵸? 아이,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멤버로서 다 참여를 하고요. 혹시나 운영자 역할이 맡을 부분이 있을 때는 남봉님이 최우선적으로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네. 네. 그 막내입니다. 맞아요, 막내예요! 막내야! 형! 야, 막내. 누나! 야! 미타 누나! 신잉 누나! 내가 막내 형인데! 그리고 제가 지금 챙겨줄 수 있는 부분 선에서는 최대한 지금 남봉님이랑 얘기를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남봉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저 유튜브도 시작할 계획이라서. 아, 유튜브는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하라고 했는데 맞아. 쟁건이 안 한 거예요. 아, 긍정적인 검토하느라. 네. 네, 긍정적인 검토를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검토를 3년? 아이, 마음 크게 먹어야 돼. 그 남봉님 뭐 혹시 뭐 시청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아, 이렇게 제가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이제 다시 멤버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저 이뻐해 주시고 앞으로 최대한 낮은 자세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 맞죠? 낮은 자세 확인이요. 사실 뭐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기준치랑 똑같지만 여러분들 그냥 맞아, 원래 똑같은데. 오늘 약간 칭호만 달라진 겁니다. 약간 플래티넘에서 다이아
다이아 승근. 어 그게 그건데 사실. 어 네, 포지션은 백정이요. 어. 아 뭔 소리야 남봉님. 이제 신고식 하나요? 아 신고식 해야지. 되잖아요. 신입 신고식이 뭔데? 그 뭔데요? 보통 웃겨라 악어를 웃겨라 하고 들어와. 맞아. 아 맞아. 악어를 웃겨야죠. 네. 전통은 그건데. 어 전통이죠. 후대결도 있고. 장기 자랑도 하고. 거 있으시면 그래 좀 잘하는 거 있나? 그내나 테스트 때는 말이야. 이게 어, 어려워. 하시고. 어? 경쟁력이 진짜. 아 죄송한데 그 수능 씨 그 테스트 때는 그거 있잖아요. 오빠야 왜? 그건 맞네. 아 근데 수능님. 수능님 내 멤버 잘하네. 처음에 뽑혔을 때 이제 술 먹고 했어요. 아씨 왜 날라다녀 이거. 맞아요. 아 술 먹고 이제. 긴장돼서 저는 했었고. 술 먹고 했죠. 자 리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처음에 상황극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멤버를 왔다 갔다 하셨었죠. 아 목소리 낙하산이야. 목소리 낙하산 리타님은. 무슨 상황극인지 기억해? 어? 무슨 상황극인지 기억해? 어 나 어 그 그 납치된 딸 딸 납치 사건인가 그거. 어, 어 기억하네. 그것 때문에 옛날 옛적인데 기억을 다 하시네. 처음에 기억은 안 나. 처음에 무슨 분인지 맞아요. 테이큰이었죠. 야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때 왜 나갔는지 말해볼래요? 지랄하네. 이 새끼야. 아 얘는 픽맨이가 추천해줬는데 어 뒤지게 재미없어가지고 초반에 개지랄했거든요. 좀 말 좀 하라고. 방송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재밌다고 해가지고 픽맨이 추천해서 왔는데 낙하산. 이제 너브리가 이제 점점 이제 잘해지더니 어 여기 트위치 와서 잘해졌어요. 아 이전까지는 노잼이었다? 어 난 진짜 얘가 트위치 와서 트위치 재밌어졌다고 생각해 진짜로. 어 재밌어졌다? 어. 맞지? 원래 낙하산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피는 게 아니에요. 땅에 가까워졌을 때 피는 거죠. 아 난 요즘 얘가 막 등급으로 따지면 얘 S등급이야. 개 웃겨 요즘에. 어 약간 좀 옛날에는 나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개 쌍욕하고 개절하고 실제에서도 반말 가끔씩 픽픽 쓰더라고. 그래서 약간 편해져서 잘해진 것 같아. 아니 반말은 안 해요. 아니 반말은 안 했어요. 아니 반말 개소리야. 너 나랑 술 먹방 둘이 할 때 개지랄 떨더만. 아 닥치고 옆으로 가 이 새끼야. 닥치고 옆으로 가라고. 그리고 이 새끼는 이제 마크를 1도 몰랐는데 이제 비트박스 할 줄 안다 해서 비트박스를 기똥차게 잘하길래 와 뭐 하나 잘하는 애면 어 뭘 알려주든지 간에 잘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는 진짜 그것 때문에 뽑혔어. 아거야 얘 곡괭이 만드는 법 내가 알려줬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얘 마크 진짜 더럽게 못했는데 마크 제일 잘하잖아 지금. 난 아직도 생각나. 아거님이 신전하는데 얼마나 개같았으면 자기 다이얼 깨고 그냥 게임 끝내자 했어. 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뭐서 이 새끼는 몇 번 신청했는데 뭐 이상한 그 오버로드 성대모사를 하지 않나 바리깡으로 머리 미는 성대모사 하지 않나 해가지고 몇 번 떨어졌다가 이제 뽑혀가지고 얘는 진짜 거의 탈피를 몇 번이나 해서 목소리에 대해서 진짜 무거웠다가 가벼워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반반 됐고. 바리깡 너 바리깡 하지 않았냐? 바리깡 아니에요. 어떻게 그, 했어? 그거 아세요? 혹시 그 오토바이 성대모사? 아 아닌가? 난 뭐 오토바이 성대모사 아세요? 오토바이 성대모사 한번 해봐. 으앙. 그냥 안 뽑혔다니까 이래서 몇 번 안 뽑혔다가. 아 근데 이걸로 뽑았다고? 아 몇 번 안 뽑혔어. 근데 이 새끼가 한결같이 이렇게 오길래 미친놈인가 해가지고 뽑았지. 와 이 새끼는 진짜 그냥 오빠야보단 낫지. 어. 아니 진짜. 내가 더 성인이잖아. 훨씬 나았어. 근데 멋사는 초반에 그게 있었어. 초반에 이제 안에서 약간 건축하다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때 얘가 그때 어 좀 세게 했어. 막는데 세게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항상 동방 예의지국에 대한 사상이 가장 강할 때라 머스한테 이제 뭐라 했지. 어 이제 뭐라 했죠? 너 그때 울었어 막 울면서. 진짜 약간 나도 진짜 극초기 때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때 머스가 나갈 뻔했어 한번. 아 기억나지. 근데 내가 내가 진짜 나가라고 했어. 진짜 너무... 나가라고 할 정도인데 얘가 진짜 울면서 나간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약간 영화충이라서 그래 방금 네가 그 힘들게 알겠다고 한 그 각오대로 방송 열심히 하자. 어 그래 너 이제 이미 한번 죽은 목숨 넌 다시 소년은 다시 태어났다. 넌 다시 태어났다.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일단 만드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 성대모사
선주와 나무꾼 아, 성대모사 하다가 이제 상황극 원툴로 오래오래 어. 빌어먹었고요. 그때 얘도 핑맹이가 적극 추천해서 와 얘 미친놈이라고 진짜 개웃기다고 깍깍깍깍 대면서 아, 웃어가지고 자 일단은 각자마다 스토리가 되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 진짜 이렇게 지금 다들 빛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빛나는 사람? 이 중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중력형이네요 현재. 그럼요. 왜? 예. 우리는 가장 빛나는 사람이잖아. 아 그럼 핑맨이는 핑맨이는 얘는 장난으로 장난 전화 걸려고 이제 멤버 신청을 걸었는데 한마디 하자마자 내가 뽑았어. 아 맞아. 얘가 통화 와서 아 이랬는데 내가 어 합격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 그때 아니 우리 입덕 요정이잖아. 목소리가 레전드였어. 근데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신청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다 탈락시키고 있을 때였어. 근데 핑맨이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내가 그냥 한마디에 그냥 뽑았지. 오케이 너다. 약간 나랑 목소리가 비슷한 근데 핑맨이는 진짜 신기했던 게 1년 동안 같이 멤버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아 이제 우리 한번 만날 때 됐다. 만나자 했는데 같은 아파트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옆동 살고 있었어요. 옆동. 근데 난 진짜 핑맨이가 진짜 진짜 소름 돋는 인연이었어. 인연이었다. 그리고 그 대전에서 같은 조직 아니었어요? 핑맨 형이랑 박원님이랑? 같은 조직이라고? 무슨 네, 조직? 사실 대전 핑맨이가 대전 그 붉은 피바다 파에 닥쳐 미친놈아. 자 그리고 핑맨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핑맨이는 지금 건강 회복을 열심히 어? 하고 있고요. 네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서 열심히 지금 치료하고 있어서 형, 지금 좀 걸립니다. 네 너무 완전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 말고요. 열심히 지금 치료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아니었어도. 아 그리고 저 잔화 때 나가는데요. 잔화 때에서 초기에 제가 안 나간다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잔화 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잔화 때 측에서 이제 리스트 공개를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리스트 공개를 허락하기 전까지는 이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도 안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잔화 때를 나가면 이제 멤버분들 한 명이라도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맞게 이제 얘기를 들어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멤버가 두 명이나 뽑혔습니다. 이번 잔화 때 중력이 너부리가 뽑혔고요. 제가 뭐 일체 절대로 뭐 누구를 뽑아달라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그냥 제가 제 선의를 이렇게 베푼다면 이제 맞아요. 청탁 같은 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바람이었는데 바람을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원래도 얘네들 뽑을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뽑혔습니다. 나도 좀 놀라워. 사실 내가 뽑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남봉님이 질투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야, 난 얘네들한테 카톡도 다 보여줬어. 내가 픽한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어. 안 돼 후배야 왜 울어. 막내야. 아니, 저는 그 우리 선배님들의 그 잔화 때 출전을 굉장히 진심으로 그래. 기뻐하지 하겠냐 이 새끼야. 기회야,